이제 몇 가지 원칙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 다들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 아, 맞아요. 관심 없어. 엄청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만 정작 네.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진짜 없어. 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별일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약간의 뭐, 약간 컴플렉스도 있고 좀뭐 그러긴 했지만 별일 없이 지냈다면 나는 비교적 잘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 중간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너보단 낫다는 거. 내가 봤을 때늘 세상 바닥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내가 누군가 위로 비교했다면 아래로도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것도 때로는 감사 요건이 들어가요. 네. 또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가진 것들을 세워보라는 거. 제가 이게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받은 것을 헤어보아라.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손가락으로 꼽아가면서 헤어보잖아요. 돌아보는 모든 발걸음이 은혜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진짜 1등 부자예요. 부러운 거 없고요. 시기 질투 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삶이라는 게 거울 앞에 서면 또 딴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렇죠. 늘 우리 가운데 이네 가지 원칙을 조금 기억하신다면 조금 마음에 그 무게를 조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